이번 시간에는 해방공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2탄입니다. 핵심은 현재의 민주당은 독립운동 세력의 후신이고 그 국민의힘은 친일 세력의 후신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역사가 이슈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야가 정권 교체가 여러 번 돼봤는데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뿌리가 바로 이 해방공간이라고 부르는 1945년부터 1948년 한국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가 현재 우리 사회의 그 정치가 바뀌지 않는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최근에도 뭐 여야의 유력한 대선 후보 두 분이 뭐 논쟁을 좀 벌였죠.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일 매국 요소가 뒤늦게 많이 청산됐지만 그 일부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독보사처럼 남아서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자주독립국가의 면모를 훼손하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죠. 이 말 자체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거대한 친일 카르텔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카르텔, 여야도 없고 진보 보수도 없는 하나뿐인 카르텔이 강단 사학계라 그랬죠. 그러면 현재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힘을 그 친일 세력의 이제 후예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오히려 그냥 그 외교라든지 뭐 이제 그런 말로서 대신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뿌리가 어디인가를 알려면 과연 일제강점기 때 이 정당의 선조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해방공간에서 어떤 당에 소속돼서 활동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에서 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중에 좌파 정당이 있고 우파 정당이 있죠. 그중에 이제 좌파 정당의 핵심은 그 박헌영이 주도하던 조선공산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도좌파로서 여운형이 주도하던 조선인민당이 있었습니다. 그 우파로서는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하던 이제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이 주도한 독립촉성중앙회가 있었죠. 그리고 김성수가 주도하던 한국민주당, 세칭 한민당이라고 부르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제 붉은색은 친일 세력이 주축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세가 개입을 안 하고 뭐 미국이 됐든 소련이 됐든 개입을 안 하고 해방 이후에 우리 스스로 정당을 만들고 정부를 수립하고 할 수 있었다면 의미 있는 정당, 실제로 전국을 주도했을 정당은 요 네 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좌파 쪽에서는 박헌영의 조선공산당이고 그 다음에 중도좌파로서는 여운형의 조선인민당이죠. 그러니까 조선인민당은 민족주의 좌파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파 세력으로는 백범 김구의 한국독립당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수의 그 한민당은 여기서 빠졌죠. 그럼 먼저 각 정당의 성격들을 살펴보면요. 한국독립당은 뭐 1930년에 만들어졌다가 여러 뭐 이합집산을 거쳐서 1940년에 한국독립당으로 재정비되면서 임시정부 내에 여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 같은 자서전 책을 보면은 일본군에서 탈출해가지고 임시정부에 갔더니 임시정부 내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이분은 폭탄을 던지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장준하 선생이 임시정부의 성격을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여당 야당이 있는 다당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당제는 서로 싸우는 게 당연한 거죠. 단 일제와 싸우는 데는 한 몸, 한 생각, 한 몸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 내에 여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임시정부가 한국독립당 제5차 대표자 대회 선언을 하는데요. 날짜가 중요하죠. 45년 8월 28일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독립당 구성원들은 국내 귀국하면 정권을 장악할 걸로 상당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만든 정강정책이에요. 이때 만든 정강정책의 핵심이 조선왕의 삼균주의죠.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균등, 평등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 사항들이 뭐냐면,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 토지를 갖다 인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교육은 전부 다 국비로 실시한다. 그 다음에 적잔. 일본의 재산하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의 재산은 몰수해가지고 국영사업에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독립당을 우파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이 생기죠. 지금 현재 정당 중에서 이 반만한 정강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다라고 이때 분류할 때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제 보수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 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은 어떤 정당이냐. 한국민주당은 주로 친일파들하고 지주 출신들이 주축이 된 그런 정당입니다. 물론 이쪽 사람들이 뭐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세력 중에서도 우쪽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뭐 이분들 일부가 들어와 있기는 했죠.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 당을 만들고 나서 뭘 내세웠냐면 그 임시정부로 봉대하겠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받들어 모시겠다 이거죠.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자신들 대다수가 친일파들이기 때문에 해방정국에서 아 우리가 정권 잡아갖고 그 뭐 여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로 봉대하겠다라는 미명을 가지고 당을 만들었죠. 그런데 실제는 나중에 임시정부 세력, 특히 임시정부의 주축인 그 한국독립당을 독립적성중앙회 쪽과 함께 가장 강하게 탄압한 그 분단세력이자 친일주주정당이 바로 이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한민당에 소속된 주요한 인물들 중에 일제강점기 때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김성수, 뭐 민규식, 구자욱, 박성지, 백관수 뭐 이런 인물들이 소속돼 있었는데요. 민규식은 누구냐면 아주 악질 친일파 이제 민영이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때 1946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은행에 보증을 서겠다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은행에서 꺼내다가 이승만에게 제공을 해요. 우리가 보증서겠다라고 해서 이 친일 주주, 그 다음에 이 사업가들이 2천만 원을 꺼내다가 이승만에게 갖다 주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액수가 적다라고 불평했다 그러죠. 근데 이 돈 갚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공중에 떴습니다. 그 반면에 요 비슷한 시기에 조선공산당에서 뭐 위조 집회 사건, 정판사 사건이란 걸 일으켰다라고 해가지고 엄청 이제 탄압을 하죠. 이것이 도대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아주 극히 일부는 독립운동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친일 주주정당 출신들이 한민당, 한국독립당이죠. 그 다음에 독립속성중앙회는 어떤 당이냐. 이승만이 귀국해가지고 다 모이자라고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의 이름을 안 쓰니까 사회단체인 줄 알고 다들 대부분 가담을 했습니다. 가담하다가 나중에 친일파들을 참여시켜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아, 친일파들도 우리 국민이니까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대부분 그 항일 세력들은 갈라져 나가가지고 이승만을 추종하는 직계와 친일파들인 한민당만 남아가지고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이들이 이제
그 유승만이 대통령 되면서 자유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지하에 숨어 있던 독립운동가들하고 해외에 나가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귀국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여운형이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이제 결성을 했죠. 이때 예를 들어서 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여기에 가입했네, 안 했네 해가지고 뭐 빨갱이다 뭐다 시비 많이 걸었는데 46년도 정작 이 건준이 활동할 때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나중에 통일 세력들, 진보 세력들이 전부 다 제거되고 이 극우 세력들만 남아가지고 극우 친일 세력들만 남아서 여야를 결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치 건준에 참여한 걸 가지고 뭐 빨갱이라 뭐다 이제 비판하게 됐지 이 당시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운형은 좌파 중에 약간 중도좌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산주의, 국내파 한국공산주의운동의 정통이라 그럴까요? 나중에 총그 집결했던 인물은 박헌영인데, 박헌영이 해방이 되니까 먼저 장안파 공산당이라는 게 급히 결성되는데 이영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박헌영이 현정서와 우리의 임무라는 그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정치 노선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면서 장안파 공산당이 해체가 되고 박헌영계로 다 이제 모이게 되죠. 이때 박헌영은 전라도 광주의 벽돌 공장에서 그 노동자를 가장해가지고 이제 지하 활동을 하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그88 여단에 있던 이제 김일성은 북하초프호를 타고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원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이것이 주로 이제 당시 좌파라고 볼수 있는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귀국하거나 지하에서 공개 활동을 개시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파들을 볼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마을에 38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요 마을은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남쪽이 되는 거죠. 이게 미국하고 소련이 일방적으로 이제 38선을 그어가지고 북쪽은 미군이 점령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면서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좌우 독립운동 세력들은 이 선이 그렇게 오래 갈줄 몰랐고, 그 다음에 분단이 장구화될 줄은 몰랐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각각 남한과 북한에 자기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정권을 세우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남북 통일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죠. 남북을 각각 그 소련과 미국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미국의 남한 점령 정책이 있어요. 맥아더에게 내린 훈령인데요. 귀하는 어떠한 자칭 한국 임시정부 혹은 유한 정치적 조직에 대해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든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조직의 성원을 개인 자격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조항에서 무수히 많은 비극이 탄생하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미군정이 부인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뭐 주석 백범이 됐든 누구 됐든 다 개인 자격이다. 임시정부의 공적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서 아주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귀국을 앞두고 중경에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죠. 그 다음에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상해에 도착해가지고 국내로 귀국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그미 군정 사령관인 하지 중장이고 그 다음에 백범 김구 뭐그 우남 이승만인데요. 이 미스터리가 뭐냐면 이 귀국 날짜예요. 우남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죠. 그 당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오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배 타고 오면 한참 더 걸리죠. 백범 김구는 어디 있었습니까? 중국에 있었죠. 가깝죠. 국경 맞대고 있죠. 그럼 당연히 백범 김구가
이승만보다 일찍 귀국해야 되는데 이승만의 귀국 날짜는 10월 16일이고 백범의 귀국 날짜는 그거보다 약 한 달 정도 늦은 11월 23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승만이 그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를 거쳐서 도쿄입니다. 도쿄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건데요. 도쿄에 도착하니까 이 메가더, 이 태평양 방면 사령관 메가더가 이 하지를 도쿄에 불러드립니다. 이승만이 도쿄에서 그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삼자가 만나고 양자가 만나고 그런 식으로 만나요. 이때 무슨 이야기 했냐 이거죠. 이때 이들이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나중에 이승만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마치 국내에서 처음 보는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당시 도쿄에 몰려가서 만난 것이 떳떳한 일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을 논의했나, 이것이 해방정국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1진이 11월 23일 날 귀국을 했고 그 다음에 2진이 뭐 12월 2일인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회가 열렸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회하고 환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우리 국민들에게 맡겼으면 미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축이 돼가지고 정부가 수립됐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미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들어가려면 개인 자격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이 점령했고 여기에서 안 들어가면은 그 사이에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개인 자격으로라도 들어가서 자주 독립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귀국했고 국민들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라는 게 열려요. 삼상이 뭐냐면 삼국 외무장관 회담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회담에서 각자의 이제 입장들이 미국과 특히 소련의 입장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당장 신탁통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영 중소,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의 신탁통치를 당장 실시하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소련에서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소련의 입장이 우리 민족의 희망사항에 좀 맞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각각 한국에 갖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 인맥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이 당시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기껏 미국에 유학가 있는 사람 몇몇을 통해서 그들의 시각 아니면 이들이 나중에 대부분 친일파가 대부분 되는데 그들의 시각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반면에 소련은 그 일제 강점기 제3국제공산당인 코미테른과 연결돼가지고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소련에서는 한국인들이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더라도 그 소련이 상당한 영향력을 그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임시정부를 그 만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그 임시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도와주는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양자가 이제 협상하는 와중에서 대부분 소련의 견해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조선을 독립국가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조선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중요한 결정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임시정부를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소련 양국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미소에서 이 당시 합의한 것은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동안
4개국 신탁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임시정부에 모든 권력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가 그 정치 행정을 주도해 나가는데 이때 그 위를 감독할 기관으로 4개국 신탁통치를 하겠다. 이 4개국은 미영중소를 뜻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 그 소련의 그 주장이 많이 이제 관철된 거고 미국의 주장은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철된 거죠. 그런데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을 갖다가 이제 국내 언론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거꾸로 180도 틀어갖고 보도를 했어요. 특히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 이제 그 당시 뭐 한민당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문이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면 그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이렇게 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소련의 구실은 38전 분할 점령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UP통신이나 AP통신들의 저희 이제 그 발송한 내용을 가지고 언론들이 받은 건데요. 뭐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도 미국은 뭐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고 하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즉시 독립을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거세게 이제 반탁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동아일보의 이 보도는 과연 모르고 했을까? 뭐 조선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르고 했을까를 되짚어 봐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죠. 동아일보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그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조선 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하여 가고 있다. 즉 번주 미 국무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미국이 신탁통치를 가장 강하게 주장한 나라인데 미국은 마치 즉시 독립을 주장하는 나라고 소련은 신탁통치를 주장하는 나라고 이런 식으로 180도 바꿔갖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세게 이때 신탁통치 반대 시위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다시 일제강점기하고 마찬가지로 그 외국이 직접 이제 그 다시 지배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니까 여기에서 신탁통치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좌파 쪽에서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시위죠. 우파 중심의 시위는 신탁통치 이제 반대 시위인데 이 시위들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좌우가 서로 이제 해방된 나라에서 연합해서 우리 한번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누구나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좌우가 이제 극심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6년 그 말에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리게 되죠.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그 미국과 소련 간의 의견이 결렬돼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제정당 사회단체를 갖다가 임시정부 그 건립하는데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소련 쪽에서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쪽만 참석시키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도 참석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그 다음 날짜 정하지 못하고 이 무기휴회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직후에 그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조선정판사 위패사건이란 걸 발표해요. 이 장택상이란 인물 그리고 이 당시 이제 그 미군정청 그 수도경찰청장이죠. 그리고 미군정청 이 내무부장은 조병옥인데요. 물론 이 두 사람은 뭐 친일파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조병옥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미 군정의 내무부장과 수도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뭐 좌파뿐만 아니라 중도계열, 그러니까 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주의 계열도 무수히 많은 탄압을 했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대대적 탄압에
첫 타트를 끄는 게이 조선정판사 위패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장택장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뭐 총리까지 됩니다. 이승만 여권에서. 그런데 그 장택장이라는 인물은 자기 이제 아버지가 장승원이라는 인물인데요. 그 당시 그 허위선생이라고 의병 총대장이 있었죠. 그 장승원이 그 허위선생이 전국적인 인물이니까 허위선생에 줄대가지고 벼슬을 한 자리 하려고 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허위선생이 그 돈은 나중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내가 필요한 때 달라 그럴 테니까 내가 사람 보내면 줘라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박상진 선생이라는 분이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이제 장성원이 거절했죠. 그래서 이제 박상진 선생이 장성원을 저격했습니다. 사살 당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장택장은 이 독립운동가들은 나의 원수다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정의 정책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이 뭐냐면 법원, 판사, 검사, 경찰들, 유도를 갖다가 친일파들을 대부분 다 온전시키면서 그야말로 쇄칭,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자국민들을 괴롭혔던 유두리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 좌익이면 좌익이란 이유로, 그다음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아주 탄압을 극심하게 했죠.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발표 장택장이 갑자기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수에 되자마자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란 걸 잡아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조선공산당에서 발행하던 그 해방일보가 있었어요. 그 건물에 정판사라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이 인쇄소가 일제 강점기 때그 지폐를 찍어내던 그런 인쇄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판사에서 그 지폐를 찍어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조선공산당 당원들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당시 해방일보 그 사장 뭐 권오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시에 이관술이라고 이제 대단히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 해방 직후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가 인기투표하면은 좌파 계열에서는 박헌영, 여운형, 이관술 이세 사람이 들 정도로 대단히 일제강점기 때 치열하게 싸웠던 독립운동가인데 이관술은 이때 그 체포가 됐죠. 위조 지폐를 뭐 900만 원을 발행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조 지폐가 있어야죠. 근데 위조 지폐는 한 장도 못 내놓고, 그 다음에 원판, 그 이게 바로 위조 지폐를 찍었던 원판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제시했는데요. 실제 그거 갖고 찍어보니까, 그건 도저히 지폐 통용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조악한 품질이었던 거죠. 그리고 위조 지폐를 발행했다는 날짜하고, 그 다음에 해방일보가 근택 빌딩에 왔다는 날짜하고 또안 맞아요, 서로. 이렇게 이제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조병옥 내무부장, 그 다음에 특히 장택장 수도경찰청장에 엄청난 고문을 가지고 이제 조작을 했습니다. 이 조선정판사 사건의 검사가 조재천이란 인물인데요. 1941년에 광주 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제 강점기 때 판검사를 역임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만약 프랑스 같았다고 치면은 나치 치하에서 판검사로 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총살당했겠죠? 근데 미군정이 이런 인물들을 그대로 핵심 검사로 임용을 하니까 이 조재천이 조선공산당을 와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아주 가혹한 이제 수사를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의 담당이었는데 나중에 이 조재천은 그다음 너무 잘 나가요. 내무부 치안국 경무과장도 되고 그다음에 경북경찰청장도 되고 그다음에 경북도지사까지 됐어요. 그다음에는 1950년대에는 민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민주국민당 이쪽으로 국회의원이 되는데, 요 민주국민당이 한민당이 1기라 그럼 2기가 요 민주국민당이에요. 다 그쪽 세력으로 국회의원이 됐다가 급기야는 4.19 혁명 이후에 내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의문을 던졌죠.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가 전신으로 삼는 게 바로 이제 한민당의 후신인 1955년에 민주당이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1955년에 민주당, 그걸 자기네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조재천이 바로 그 당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장면 내각에서 내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을 합니다. 우리가 장면 내각 같은 경우 나중에 그다음에 뭐 무능했다 혼란했다 막 하는데, 혼란한 이유들이 있어요. 장면 내각이 이승만 내각보다 친일 색채가 더 강한 내각이에요. 이 강요도로 보면은 그 친일 색채가 더 강하다 보니까 당시 학생들이 피 흘리면서 시민들이 가세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뜨리고 진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일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민주당이 4월 피해혁명으로 집권을 했으면은 그 당시 학생들과 시민들이 원하던 개혁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조재천은 야당이, 민주당이 나중에 신민당으로 바뀔 때 거기에서 참여를 안 하고 민주당으로 남았다가, 그다음 민주당 총재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선거에서, 1967년 선거에서 한 석도 못 얻고 정계 은퇴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다음에 조선총판사 사건의 판사가 양원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때 이 조선총판사 사건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 원이나 유통했으면은 최소한 100원짜리 한두 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 장도 없고 원판만 가지고 했고, 이 피해자들이 끌려간 사람들이 자기는 엄청 고문당했다, 고문당해서 허위진술한 거다라고 함에도 전부 다 유죄 때려가지고 이관훌, 박낙종, 송원필, 김창선에게 무기징역을 언도했어요. 그런데 이 양원일이란 인물 보면은 역시 일제 강점기 때 판사로 했던 인물인데요. 이 인물 아주 특이한 게, 원래 자기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님이 지어준 이름은 양판후예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이름을 갖다가 야나고와 겐이치로, 양천원일로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양키도 지키고 이 천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름을, 성을 두 개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면 대부분 자기 부모님이 져준 이름으로 돌아갔는데, 이 양원일로, 이 천자 빼고 양원일로 그대로 일제강점기 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정판사 사건에 판검사를 했으니까 그 사건이 대대로 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관훌 같은 경우 일제강점기 때 아주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했죠. 그 여동생 이훈금과 함께 나중에는 1940년대 대부분이 변절할 때에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경성 콩그룹의 핵심 인물로서 아주 일제와 끝까지 맞서 싸웠는데, 이런 사건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1950년에 6.25가 발생하니까 백범 김구선생을 쏴 죽였던, 살해했던 안두인은 감옥에서 석방시켜서 다시 군으로 장교로 복귀를 시키고, 이관술은 끌고 가가지고 같이 했던 사람 1,000명 이상과 함께 쏴 죽여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이 발생하니까 조선 공산당에서 아주 격분했어요. 특히 이제 박헌영이 격분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고 다당제로 허용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조선 공산당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동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북한에 몰려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술로 바꾸겠다. 신전술은 뭐냐면 그전까지는 미군정에 협조하자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를 탄압하니까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라고 해가지고 미군정과 맞서 싸우는 전술로 바꾸는 걸 신전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로 전환을 하고 대구에서 쌀이 부족한 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제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그 사건의 여파로 경기도 개풍경찰서 이제 이만지서로 이재천 같은 사람들이 습격을 하죠. 그랬다 체포가 되는데 검사 측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이 양원일이가 사형을 선고해요. 이런 인간들에게 그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주어지니까 이런 식의 검사가 그 무기구형했던 걸 갖다가 사형으로 올려갖고 선고를 했죠. 그래서 1차 미소공의가 이제 무기수혜가 되자마자 미군정청 산하, 그러니까 이 당시 미군정은 미군정청 내에 여당은 한민당이에요. 그래서 이 한민당 계열들이 미군정청 내에서 미소공의가 수혜하자마자 일단 조선공산당 세력을 싹쓸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조선 총판사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이 신전술로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에 대한 후배령이 내려지고 그래서 박헌영이 상여 밑에 숨어가지고 북한으로 월북해서 이제 해주에 운거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소공의가 무기후회하자 이승만의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란 게 나와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엄청난 충격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진짜 남북한이 분단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하자라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나가면 진짜 분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분당 고착화에 반대하는 좌우 중도파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파 쪽에서는 민족주의 세력 쪽에서는 김규식, 안재홍 이런 인사들이 나서고 그다음에 좌파 쪽에서는 여운형이나 허헌 같은 인물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분단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에서 이제 7가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남북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빨리 속개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미군정 하에서 이런 뭐 토지개혁이나 주요사나 국유화나 지방자치제 이런 것들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들이 처벌되기는커녕 더이들이 이제 기세등등하니까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입법극으로 빨리 설치하자. 그리고 남북 정권 하에 정치범을 다 석방하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식의 7가지 항을 제시해가지고 아주 많은 호응을 얻었죠. 그러나 뭐 민중의 호응이라는 것이 크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소공의가 이제 결렬되면서 미국 쪽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자라고 유엔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1937년 이제 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핵심은 반소반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터키 같은 데서 이제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우린 더 이상 이런 쪽에 개입할 여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단독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반토 이제 반공을 선언하게 되죠. 그리고 뭐 2차 공동위원회가 결성이 됐지만 거의 뭐 이제 무산되는 지경으로 다다르고 이 와중에 여운형이 암살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휴런군은 철수를 하고 그 유엔 총회에서 48년 6월 달에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이제 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이 통일 세력들이 아주 극심한 위기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 남북 협상을 시도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백범 김구라든지 김규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통일 그를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들이 남북 협상을 주장하는데요. 여기에 그뭐쓴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38선을 넘어서 이제 남북 협상을 하러 북한으로 갑니다. 이걸 두고 뭐 백범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비판을 하죠. 그런데 백범 김구 선생이 북한 간다 그래서 이 각각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백범의 행적에서 이 부분이 사실은 비극적 영웅의 풍모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선거에 백범이 한국독립당을 이끌고 참여하면 일당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되찾았는데 같은 민족이 분단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만약에 남북에 분단된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 재단에 나를 바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북한에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소위 이제 세칙 남북 연석회의가 열리는데요. 물론 이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나 박환영이나 다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합의한 네 가지 사항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를 즉시 철거해라. 그러니까 소련군, 미군 다 철거해라. 그리고 만약에 남북연합회의 지도자들은 외국 군대가 철수했어도 남북 간의 내전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서로 이제 맹세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을 선거해서 통일적 민주정부로 수립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했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대충 이제 빨갱이로 많이 몰리게 되죠. 남쪽에는 미군,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한 지 불과 3년 만에 서로가 이제 적대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단을 갖다 먹고 사는 세력들이 이때 많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많은 이제 암운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48년도 50 재원의회 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이때 재원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예요.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항쟁 때문에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죠. 그런데 결과 총 210석 중에 또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 국민회가 일당이 됐는데 235명이 후보했는데 55석밖에 못 얻었어요. 득표율이 24%입니다. 그다음에 제2당이 한국민주당, 한민당, 수석 총무가 김성순데요. 사실상 미군정기 때 여당 역할을 많이 했죠. 91명이 후보했는데 그만 넣은 돈을 쓰고도 29석밖에 못 얻었고 득표율은 17%예요. 그다음에 뭐 대동청년단이 68명이 후보했는데 이승만 지지했죠. 12석밖에 못 얻었고 뭐 조선민족청년단도 6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얻은 것은 무소속 85명, 42.5%예요. 이 무소속에는 한국독립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독당이 참여했으면 무조건 일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950년도 2차 선거 때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2차 선거 때는 한독당이 선거에 총선에 참여하기로 비밀 결의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때 2차 선거 때 한독당이 참여했으면 암만 부정선거가 많아도 무조건 일당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공산당 세력들은 정판사 사건 이후로 제거가 됐고 여운형이 암살 당함으로써 뭐 좌파 세력들은 다 싹쓸이 당했어요.
그다음에 우파의 통일 세력이었던 한국독립당도 많은 탄압을 받은 끝에 결국은 단독 선거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일 지주정당인 한민당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중심의 독립속성 뭐 중앙회 뭐 이 둘이가 이제 전국을 주도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여기에서부터 갈렸어요. 그래서 한민당은 돈은 많으니까 무소속들을 대거 포섭해가지고 80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민당이 머리 쓴 거는 내각 책임제라자. 그래서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시키고 총리를 김상수가 장악해가지고 전국을 우리가 주도하자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아 근데 대통령제를 하겠다 라고 하니까 한민당에서 이제 수용해가지고 대통령제를 받아들여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되 국무총리와 과반수 국무위원은 우리 한민당에게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뭐 오케이를 했죠. 그런데 막상 이승만이 그 총리로 김상수를 지명해야 되는데 이윤영이란 무명의 이제 평안도 출신 인물을 갖다가 지명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한민당에서 아주 결사 반대에 나서가지고 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승만이 이번에도 김상수를 지명 안 하고 이범석을 지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범석이 또 한민당이 결사 반대하면은 또 부결될 것 같으니까 김상수에게 이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원 요청을 하면서 12부 4처, 그 당시 정부 부처가 12부 4처였는데 그 중에 6석을 한민당에게 달라라고 해서 이범석이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범석을 당선시키는데 한민당이 협조했더니 이승만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민당이 한국에서 말하는 대칭 정통 보수야당 한민당, 민주당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야당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전국에 참여해가지고 일부라도 하려고 하다가 이승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승만이 다 거절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야당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여야는 그럼 누구를 계승했나 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60만사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1955년 민주당을 계승했다라고 자기네가 써놨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 뭐냐면 친일 주주정당인 한민당이 대한국민당과 합쳐가지고 민주국민당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 민주국민당이 자유당에서 사사오입에 반대해가지고 일부가 나오는데 이들과 손잡고 만든 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매년 9월 18일이 더불어민주당 자기네 창당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이 교체가 돼도 근본적으로 사회가 바뀌어지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뭐냐 스스로 친일 세력 계승한 것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뿌리를 차려보면 자유당을 마치 자기네의 선배 정당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자유당은 4.19 혁명으로 해체됐다가 박정희 소장의 그 쿠데타 이후에 이제 민주공화당이 쭉 주도를 하죠. 그러다가 12.6 그 사건으로 민주공화당이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신군부 세력인 민주정의당이 들어섰죠. 그러다가 이제 그 60 그 시민항쟁 이후로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민정계하고 그 김영삼의 그 민주당 일부, 요거는 이제 옛날 민주당의 신구파로 따지면 이 김영삼 요쪽 계열은 이제 구파 계열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민주당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쪽은 이제 신파 계열이죠. 그래서 민주당 구파 계열 일부와 그 다음에 김종필이 이끌었던 공화당 일부가 참여해가지고 민주자유당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러 번 또 당명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이 됐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현재의 여야는 모두 친일 분단 세력의 후회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소가 나눈 분단 상황의 최대 후회자가 사실 한민당과 이 자유당 뭐 이쪽 세력들인데 결국은 이 양자를 자기네 뿌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라도
바뀌는 게 없는 한국 정치의 근본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년 선거 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요즘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말 들어보면 다 이거예요. 아, 쟤네가 되는 건 못 보겠다. 양쪽이 다 그래요. 쟤네가 되면 되겠나? 얘네가 되면 되겠나? 다 이 얘기죠? 우리가 돼서 뭘 하겠다가 있는 게 아니라 쟤네 집권은 막아야 되겠다. 양쪽 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독립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시산 김성학 선생과 이 정의영 선생 같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든 그 한국 독립사라는 책인데요. 이 시산 김성학 선생은 임시정부 학무국장 대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 대리를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만주에 참의부, 정의부, 식민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참의부 참의장, 그 총사령관을 하셨어요. 국내 진공작전을 엄청 많이 주의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 자료를 모아다가 다 자필 이력서를 받고 아주 희귀 자료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독립사라는 그 책을 쓰셨고, 거기에 이 정의영 선생 같은 분도 가담을 하셨는데, 뭐 김학규 장군 그런 분들 다 가담하셨는데요. 이 정의영 선생은 또 정의부 중대장 출신이죠. 국내 중공작전 펼치다가 체포당해 가지고 일제 감옥에서 19년 휴형생활 하신 분이에요. 일제 감옥은 5년 이상 살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일제 감옥에서 19년 사셨으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 오동진 장군 같은 경우도 결국 막판에 1944년 45년에 다 옥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담해서 만든 피로 쏜 한국 독립사죠.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박근혜 정권 말기에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엄청나게 귀중한 사료들을 전부 다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그 위탁 귀중하는 조건으로 이 책이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고 잘 아는 사람도 없어요. 상당히 두껍죠. 그래서 이 책을 갖다가 연구해서 재간행하는 사업을 그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1년 하는 동안에 연구계획서도 잘 나왔고 성과도 아주 좋게 나왔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 강제 중단 내려왔어요. 왜 중단시키냐 항의했더니 이유도 없어요. 우리 그런 거 못해. 왜 독립운동가들이 쓴 한국 독립사를 왜 하는데 이거 하지 마. 문재인 정권에서 안 돼. 제가 항의했죠.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시산 김성학 선생이 여기에서 자서를 쓴 게 있어요. 이 유고를 못 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은 이게 나오는 걸 못 보고 세상을 떠났는데 병석에서 자서 썼는데 서문의 핵심이 뭐냐면 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찾으면 나라를 찾는 유공자들에게 아주 후하게 보상을 하고 이 매국적들을 엄하게 징치하는 것은 나라를 만세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오히려 해방 후에도 친일 주구들로 하여금 독립운동가들을 계속 탄압을 했으니 같은 선배 독립운동가로서 이승만, 네가 죽어서 선후배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아주 피눈물로 서문을 썼어요. 이걸 갖다가 또 이분이 자서전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기가 일제에 체포됐을 때 팔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수십 차례 당했는데 고문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해에서 무기를 어떻게 구입해 왔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자료 어디다 감췄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혹심한 고문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뭐 문재인 정권에 예산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5년 계획으로 하던 사업 하면 되는데 강제 중단시킨 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희한하게 사고치는 인간들만 있고 책임지는 인간이 없어요. 저희가 이게 왜 중단시켰냐, 누가 책임지냐,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한민당인데서 나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방공간에 진정한 보수, 그 다음에 진정한 진보를 계승하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이 지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많이 실망해가지고 민주당 응징투표 형태가 나타났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게 뭐 대선에서도 그런 응징투표 형태가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솔직히 국민의힘이 집권한다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나아지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잘못하면 또 이 세력이 또 잡아요. 그럼 또 나아지겠어요?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결국 우리가 늦더라도 통일 세력, 진정한 독립운동 세력, 이 세력들이 해방공간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전부 다 제거가 됐는데 이들을 계승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당을 만들고 해야 70년 넘도록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 지형이 바뀔 거로 생각을 합니다.